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녁 한 10시 2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찍다가 또 갑자기 주제가 생각나서 또 이런 게 진로에 관한 이렇게 강의를 또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부터 한 학생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 강의를 이제 듣고 또 이제 같이 프로젝트까지 했던 친구인데 이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고민들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고요.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오면은 뭐 짧게는 1시간, 뭐 길게는 한 2~3시간, 뭐 질문이 많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나누게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나눌 수 있는 주제들과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많이 찾아오시라고 합니다. 편하게 찾아오거나 이제 전화로 이제 이렇게 멘토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제가 대학교에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보고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요. 또 이제 저녁에 계속 또 이제 저도 이제 강의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말을 많이 했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진로를 이렇게 생각을 할때 되게 걱정들 많이 하고 또 교육들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영상에서 좀 소개를 좀 했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좀 합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공감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꼰대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눕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요. 예전보다 보안 분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뭐 IoT 보안과 관련된 부분하고 뭐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BOB 관련된 강의, 그다음에 K-Shield 주니어 강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하고 있는 뭐 이렇게 SK인포섹 주최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특정한 회사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 강의를 이제 학생들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뭐 유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안 강의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IT 강의가 유료 강의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단기 과정으로 이렇게 뽑아낸 게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한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내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들여거든요. 사실 교육센터에서 그런 강의들을 들으려면은 한 300만에서 400만, 지금 더 많이 아마 강의 요청들을 하겠죠. 더 많은 강의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더 많은 이제 취업률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이제 듣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력서에, 아까 그 친구한테도 물어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듣냐. 근데 이런 과정들을 들었을 때 이력서에도 그래도 한 줄이라도 좀 기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과정들을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교육 과정들 안에서 뭔가 이제 추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제 들으러 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좀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A라는 과정들을 이제 막 들어요. 그다음 이제 B라는 과정들을 듣고 이력서에다가 어떤 과정 들었다, 어떤 과정들을 들었다 기재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거의 기본적으로 K-Shield 주니어 과정들을 이제 들었다고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서로 맞다면은 BOB 과정 들었다는 것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력서를 보면은 BOB 과정들을 되게 많이 들으시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해요. 뭐 1년에 한뭐 200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명 내외로 뽑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K-Shield들도 한 200명 내외로 그렇게 뽑고 있고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400명에서 500명.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과정에서 또 뽑는 인원들 보면은 한 1000명 뭐 이렇게 이상.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방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들었다는 것들이 정말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제 입장에서는 어필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우대 사항에 뭐 BOB 출신 아니면 K실드의 뭐뭐를 들었던 사람들 추천 뭐 이렇게 듣겠지만은 실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을 보냐? 제가 이 과정을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대체 이 친구가 뭐를 할수 있냐? 그리고 그 과정을 듣고 이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 낼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선은 뭐 이력서 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볼 수도 있겠죠. 면접관들이 좀 보고, 여기 과정 들었네?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차피 면접으로 가면은 그게 판가름이 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 과정에 참여했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렵지 않죠.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만약 3개월 과정이다. 그럼 3개월 과정 동안에 출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석을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출석을 하면서 그 과정을 듣고 자기가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 강사를 통해가지고 얻어가지고 다시 자기의 지식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다른 것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자기가 수학 좋아한다고 수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도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그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취업이 당장 필요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도 그랬어요. 그러면 취업이 당장 필요하면은 A라는 회사에서 뭔가 토익이 필요해. 아니면 B라는 회사에서 어떤 적성 검사라는 것이 필요해. 당연히 이제 요건사항에 그게 있으면 준비를 해야겠죠.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나 그런 데,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찔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냐면 많이 봤어요, 저도요. 근데 강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또첫 친구 입장에서는 인생을 건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강의하는 동안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할 것이, 그러면 나중에 너가 이 과정을 들은 의미가 뭐냐? 이력서의 한 줄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전혀 어필을 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취업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교육 기간들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운영자분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면 강사분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했겠죠? 아, 이 교육기관만 잘 마치면 당연히 취업이 될수 있을 거야. 내 강의만 잘 들으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취업될 정도의 수준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은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수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1년에 그 무료 강의를 듣는 사람들 아까도 몇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몇천 명을 1년마다 소화할 수가 없다고요, 시장에서는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이제 뭐 많은 곳의 회사에서 취업 이렇게 뭐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선배들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다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 보안 쪽에서는요, 20년 이상 정도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 은퇴할 나이들이 아니에요. 다 40대 중반에서 아직 50대 정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잘 준비했던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나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가지고 정말 해킹을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 해킹 기술을 통해가지고 난 모의커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보안관제 쪽에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보안관제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정말 공부를 최선으로 다해서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죠.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것이 어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어떤 과정들을 난 들었다라고 그때부터는 쓰는 것이 아니겠죠. 달라집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력서에는 다르게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결과물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어떤 결과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큰 프로젝트 결과물만은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작은 결과물. 작은 결과물 같은 건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힘을 써가지고 완성됐던 그런 결과물이라도 좋습니다. 그 회사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그런 회사가, 내가 만약 모이에커라고 하는 인원들을 뽑는데, 모이에커라고 하는 인원이
갑자기 프로젝트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개발 앱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력서상에 봤더니 어떤 과정에서는 앱 개발, 어떤 과정에서는 뭐 어떤 장비, 보안 장비에 대해서 다뤘고, 보안 네트워크 장에서. 근데 어떤 과정에서는 또 포렌식을 배웠어. 근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모이커야. 안 맞잖아요. 딱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제도 잘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그 과정 안에서 끝내야 한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만약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팀원들이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팀원들은 더 이제 불안을 해서 나는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야.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에 조금밖에 참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친구를 봤더니 나는 이제 대기업 쪽에 지금 현재 면접 준비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팀원들을 이제 잘못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팀원 프로젝트가 깨지는 거죠. 깨지고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남아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팀원들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들 하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것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료하는 시점에 정말로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버리면은 또 다른 교육들로 찾게 되는 것이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과정들이 짧은 기간들이 아니거든요. 3개월, 적어도 3개월, 뭐 프로젝트까지 하면은 뭐 5개월 그렇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두 개의 과정만 들어도 8개월, 이것저것 들으면 한 1년이 훅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이 시기 때 취업을 못 해가지고 내년에 또 다른 과정을 찾으면 요것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1년이 또 훅 지나가요. 그렇게 돼서 2년, 3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지쳐버려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6개월 정도를 넘기지 마시라고요. 넘기지 마시라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잘 좀 선택을 하거나 중간에 바뀌더라도 빨리 선택을 해서 정말로 그때도 3, 4개월 정도 집중을 하시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6개월이라고 하는 단어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당연히 이제 조금 IT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베이스 공부를 한 입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컴퓨터공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된 상태에서 6개월 정도 그 교육과정을 들으면은 그 정도 걸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교육기를 찾게 되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또 내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 시간을 낭비만 하는 시간들, 조금 불안과 불만이 서로 섞이는 그런 기간들로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업준비생을 위한 또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구피 과정들이 거의 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과정들이에요. 과정들인데 이런 분의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사실 신입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까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제 거 실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과정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경험했던 5년차, 10년차 이런 경험을 해봤자 대학생들이 들어봤자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와닿지가 않죠. 제가 뭐 10년차에서 뭐 금융권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금융권에서 했던 그런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도 당연히 신입이 필요한 정도의 수준까지만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는데 여기 참여하는 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과정들을 들었어요. 뭐 물론 이제 주제는 어느 정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또 반복이 돼요. 왜 그러면 뭐 아시잖아요. 보안 강의들이 앞에 쪽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네가 해킹을 할 거냐, 보안 과제 할 거냐, 이런 IoT 해킹을 할 거냐, 클라우드 보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들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들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거기 시험 참여해봤자 아는 것을 또 한번 그냥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다라고 위안을 삼겠지만은 저는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취업이 되게 필요한 시점인데 또 반복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 내가 빨리 내가 방향을 잡아서 새로운 거,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해봤자 나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어. 나중에 막상 나오니까 아이씨 비슷했네. 아니면 배울 것이 없었네. 이런 생각으로 또 다시 이제 로테이션을 가는 거죠. 돌고 돌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안한 마음에 교육 과정들은 들으러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 공부나 신입들한테 필요한 정도의 기술들은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어떤 강의들은 이미 다 전달을 받았고 교육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지상의 어떤 것들, 그 이상의 어떤 지식들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구과제를 찾아가는 습관들을 좀 들이시합니다. 내가 어떤 포렌식 강의들을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지식으로 더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어떤 연구과제까지 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융합을 해야 하거든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배웠던 포렌식 뿐만 아니고 내가 치매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내가 더 하고 싶으면은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얘를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에서 내가 치매사고 대응도 어떻게 할 것인가, IoT 기반에서 내가 치매사고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해 다는 거죠. 좀 더 확장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투자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정에 이것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시간에 낭비를 하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그걸 연구과제를 해서 거기에다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들이면서 결과물들을 계속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그때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들이 조금 느껴질 겁니다. 그 시점에 이제 취업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될 수 있다. 그 뒤부터는 생각보다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네트워크를 좀 쌓으세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친구 네트워크 말고 술 먹는 네트워크 말고요. 뒤쪽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친구들끼리 서로 취업에 관한 이야기 해봤자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알죠? 뭐 세미나를 가가지고 정말로 이 회사에서 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거 좀 다가가세요. 가가가가지고 정말 저는 이쪽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좀 잠깐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의견들을 한번 좀 줄 수 있나요? 했을 때 그 선배들이 크게 거부하지는 않는다고요. 거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 연락처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같은 것도 다 공개됐어요. 유튜브 연계됐습니다. 뭐 저한테 문의해 주셔도 저는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과제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시간들, 멘토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